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로펌 윤앤이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가 오히려 소송사건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피해자는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이 다치거나 아니면 과실 비율에 있어서 다툼이 있어 보험회사의 합의를 보류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보류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상대로 손해배상금은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직 치료도 끝나지 않은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소장을 받게 되면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가 큰 보험회사가 이러한 소송을 먼저 제기한 만큼 보험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망설여지게 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는 도대체 이러한 소송을 왜 먼저 제기했으며 과연 이러한 소송이 합법적인 것인지, 만약에 합법적이라면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이러한 소송을 법률적으로 소극적 확인해소라고 합니다. 이런 확인해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제기하는 이러한 소극적 확인해소가 과연 확인의 이익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이러한 소극적 확인해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었습니다. 즉 채무의 존재나 그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이러한 다툼으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상대로 제기하는 소극적 확인해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같은 판결에서 소수 의견은 채무의 존재나 그 범위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을 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소수 의견에도 타당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험사에서 제기하는 확인해소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보상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보험회사는 봉사단체가 아니며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먼저 지급받고 보험사고, 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수록 보험회사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당연히 여러가지 수를 써서라도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먼저 이렇게 소극적 확인해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정당한 근거 없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계약 해지를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소극적 확인해소를 먼저 제기합니다. 대규모 금융기관인 보험회사로서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이고 그리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일상적인 비용 처리의 일부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송을 당하는 것이 굉장히 급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일이 됩니다. 단지 보험회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 응소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비용과 수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이러한 소송 자체가 처음 겪는 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회사로부터 이러한 소송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보험회사가 이러한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고 해서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고 그의 주장에 따라서 권리관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당황하실 필요는 없으며 어차피 진행해야 될 소송이 먼저 진행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먼저 이러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투어야 될 쟁점들이 많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로펌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다투어야 할 부분이 적거나 없다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소송을 먼저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교통사고 전문 로펌인 윤앤이에 문의를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희 로펌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보험회사로부터 예기치 못한 소장을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